자, 오늘 아주 이렇게 블링블링한 여정혜 씨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감동 사연 하나 들려드릴 시간입니다.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그러게요. 나 오늘 슬픈 사연, 기쁜 사연, 어떤 사연이면 좋을까? 저는 따뜻한 사연.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의 감동 사연 주제는요. 아버지 분유입니다. 이거 눈물 날 것 같은데 뭐지? 미닫이 찬장 틈새로 전지 분유가 보였습니다. 아기가 없는 우리 집에 왜 저게 있지? 하고 궁금증이 커졌습니다. 어느 새벽 저는 부엌 한구석에서 분유로 시장길을 달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. 아빠, 왜 어른이 분유를 먹어? 아버지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못해 요기할 겸 사왔다고 했습니다. 저도 몰래 먹어보았지만 맛없어 관심 두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몇 년간 부엌 찬장에는 분유가 놓여 있었습니다. 30년이 흐른 지난 추석,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다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. 아버지, 혹시 기억나세요? 찬장에 있던 전지 분유. 한참 말이 없던 아버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. 기억나지. 그때 고생 많이 했단다.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돼 속이 울렁거렸어. 울렁거린 속을.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도 톡 낫질 않더라. 며칠을 굶다시피 하는 내가 안쓰러웠던지 내 어미가 분유를 사왔었지. 어느 날은 그 한 숟갈만으로도 버티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. 그때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출퇴근 했잖냐.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을 한 시간도 넘게 달렸지. 그런데 몇 년 그 집 근처로 직장을 옮기고 나니 소화불량이 씻은 듯 나았지 뭐냐. 당시 시골로 직장이 다니던 아버지는 세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 시간 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했습니다. 멀미로 인한 소화불량은 다름 아닌 가장의 무게였습니다. 그 탓인지 아버지는 지금도 우유를 잘 드시지 않습니다. 오랜 시간이 지나 아버지 자리에 서보니 깊은 사랑을 조금씩 깨닫습니다. 끝. 갑자기 끝. 지금 감성에 이렇게 막 젖을라 그랬는데 딱 끝을 내주니까 정신이 바짝 돌아왔는데요. 아버지, 가장의 무게. 아니 분유 근데 아이 이제 씩씩하게 무럭무럭 차잖아요. 분유가 소화가 잘 되나요? 기분상 그렇죠. 밥 잘 안 넘어가고 이러니까. 안 넘어가니까 그냥 쑥 이렇게 미음처럼. 그죠. 얼마나 근데, 속이 안 좋으셨으면. 그치. 끼니는 이게, 때워야 되겠고. 이렇게 씹고 이렇게 넘기기에는 그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모래 알 씹는 것 같다. 아마 그래서 분유를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픈데 분유가 더 비싸지 않았을까요? 괜히 어때요? 분유 비싸죠. 분유, 그렇죠. 비싸긴 하죠. 그래서 저는 듣는데, 분유가 더 비쌀 것 같은데. 네, 얼마나 미스거리고 속이 안 좋고. 그랬으면. 근데 속 안 좋을 때 저도 하긴 우유를 마셔요. 그러면 위가 막 아픈 위가 저도 신경 좀 쓰면 아픈데 그러게. 그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기보다 뭔가 좀 덜 여기 속쓰림이 좀 덜한다 그럴까?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진짜 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울렁거리고 막 그거를 그냥 워워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버지는 견뎌야 되고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
그냥 그러면 무슨 방편으로 그냥 먹었던 거 드셨던 거 같은데. 어, 분유 먹어요? 예전에? 우리 애들은 분유 끊었죠. 아니, 본인. 아, 저요? 어, 우리 먹지 맙시다. 예. 가장의 무게는 누가 느끼세요? 여정혜 씨랑 이금 씨랑. 뭐 저희 뭐 그래도 아버지가 느끼겠죠. 아, 아빠가 느끼겠죠. 네. 다행이다. 여정혜 씨. 맞아요. 아빠가 느껴야죠. 네. 느껴야죠. 자, 무게추가 있다면 그래도 요즘은 여성들도 절대 가만히 있잖아요. 진짜 이 그쵸. 성격 좋고 튼튼하려니까 아들 둘 7살 5살 내 애들 목욕시키는데 힘들어 죽는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다 하신다면서요. 무럭무럭 자라라 얘들아. 네.